내가 몰랐던 모세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 아유, 제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네요. 저 노래 들으면 신이 안 날 수가 없죠. 이야, 좋다, 좋아, 잘한다. 김용임이 그렇게 좋아? 어? 아이고, 이 막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잖아, 이런. 여보. 어머, 갑자기? 다시 코피야. 코피? 어, 이거 뭐야? 갑자기 코피가 흐르는데. 아, 이게 코피가 왜 나지? 아, 나 참 이거. 아. 당신 요즘 피곤해? 저번에도 코피 흐르고 말이야. 어, 지난번에도. 그러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시오. 아, 참나. 어, 여보. 어? 당신 코피나. 뭐지? 아이고. 어, 왜래? 아, 이거 뭐야? 코피. 아. 코피가 자주 난다. 아, 요즘 잠도 잘 자고 그 연휴 때 푹 쉬어서 아, 이거 얼마나 상쾌한데? 근데 얼굴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왜 그러지? 내가 이거 어디가 안 좋은가? 왜 그러지? 이유 없이 유독 짙어지는 다크서클. 여보, 밥 먹어. 어? 그래. 아, 아이, 여자. 아이고. 와. 어우, 식사 중이야. 아, 밥 먹으면서 발을 그렇게 만지면 어떡해. 아니, 아프니까 그렇지. 무좀 때문에 팔톱이 약해지고 부서지고 말이야. 아주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야. 무좀, 발톱 무좀. 평소 남편을 괴롭히던 손발톱 무좀까지. 과연 이 중에서 모세 혈관이 보내는 적신호가 아닌 것은? 제가요, 이 프로그램 볼 때마다 정말 답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이 아닌 것 같은 게 답이야. 저는 다크서클일 것 같아요. 저는 무좀일 것 같은데. 무좀? 어. 저는 그래도 다크서클. 왜요? 모세 혈관 정말. 건강의 적신호가 아닌 것은? 네. 정답은? 정답은? 외부 충격 없이도 흐르는 코피. 피부 질환인 줄 알았던 손발톱 무좀. 피곤하면 생기는 다크서클까지. 이 중 모세 혈관의 적신호는? 세 가지 증상 모두 다 적신호다.